여긴 어떻게 온 거야? 너 혼자 온 거야? 응, 아, 엄마 미워. 내 유치원 안 오고 도망갔어. 내 전화도 안 받고 나 보고 도망가고. 엄마 이제 내가 싫은 거야? 동립아, 동립아 미안해.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이거 좀 먹고 봐라.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응. 이제 독립이 데리고 와야겠어요. 그 집도 저녁 먹을 시간인데. 그래, 둘이 같이 가서 데리고 온나. 오다가 독립이 바람도 좀 쐬주고. 네, 할머니 다녀올게요. 응. 오빠도 같이 가. 그래, 둘이 같이 가라. 오면서 독립이 기분도 좀 맞춰서 그래라. 저 그 집에 전화라도 해보고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애들 놀이터 가서 놀 수도 있는 긴데. 다시 전화 한번 해봐라. 네. 어, 효리야. 독립이 할머니야. 독립이 거기 있지? 아니요. 독립이 엄마 찾으러 갔어요. 뭐? 아니, 엄마를 찾으러 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이것도 무슨 소리고? 어? 아, 저 주세요. 저기, 효리야. 독립이가 엄마를 찾으러 갔다고? 자세히 말해봐. 뭐? 출판사? 봐, 나 여긴 다시 오면 안 돼. 나 맨날 엄마 꿈꿨는데 엄만 나 하나도 안 보고 싶었어? 아니 왜 문이 열렸어? 어? 어? 너 독립이 아니야? 아니 야 너 여기는 어쩐 일이야? 너 여기 어떻게 왔어? 어버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할아버지 나빠요? 엄마 있는데 알면서 왜 나한테 모른대요? 아니 이 녀석 그거야 저... 네 아저씨. 아 저기 지금 회사에 있어? 아니요 집이에요. 지금 독립이 여기 있어요. 뭐? 그래 알았어. 잠깐만 데리고 있어. 내가 지금 갈게. 아, 뭐래나. 어복이 집에 있대? 네, 지금 거기 있대요. 아이고. 아니, 거긴 대체 어떻게 알고 간 거야? 동예비가 요즘 보는 동화책 출판사가 오복이가 일하던 곳이었어요. 아니, 거기까지 찾아갔단 말이가. 넌 알고 있었나? 아니요, 그것까진 몰랐지만 오복이가 다니는 회사는 알고 있었어요. 아니, 자, 일단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나도 같이 가. 아니, 너 그냥 집에 있어. 그래, 니는 여기 있어라. 가서 뭘 좋은 거 본다고. 대안이가 잘 데리고 올 기다.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독립이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어른들한테 말도 안 하고 네 멋대로 여길 와? 자꾸 이렇게 걱정시킬 거야? 동립아, 이제 아빠 오셨으니까 얼른 집에 가, 어? 싫어! 나 엄마랑 살 거야! 동립이 너 정말! 이리 나와! 빨리 안 나와! 싫어! 안 할 거야! 엄마, 나 엄마랑 살래! 엄마! 동립이한테 너무 그러지 말아요! 너야말로 이러지 마! 내가 부탁했잖아. 더 이상 독립이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아니 자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어? 아니 독립이가 찾아왔지. 우리 오비가 데리고 왔어? 아 우리도 자꾸 이런 일 생기는 거 달갑지 않아? 아 대체 그 많은 걸 뭐하고 애 하나 못 봐갖고선 자꾸 이런 일 만들어 만들길. 어서 데리고 가. 이리 와. 싫어! 안 갈 거야! 엄마! 저 장사만. 아니 이혼 도장치 같다고요? 이제는 아주 그냥 잡아먹을 듯이 몰아붙인다. 하여튼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 거야. 나! 나! 아, 나! 아, 나!
형님 너 계속 이렇게 말 안 들을래? 누나 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이고 말다름 어디 갔다 너? 아빠의 거짓말에 엄마 외국 갔다며 여기 있잖아 왜 거짓말해? 외국에 있다가 잠시 들어온 거야 다시 갈 거야 나 그럼 엄마 따라갈래 상동님 아빠가 너 그만 떼쓰라 그랬지? 거짓말쟁이 아빠 미워 제가 가볼게요 뭐가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어? 아 동립이가 세희가 거기서 일하는 걸 대체 어떻게 알아서 찾아갔노? 책에 그림을 그린 사람이 권오복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출판사를 찾아가서 오복이 집 주소를 알아낸 모양이에요 아니 어린 것이 어떻게 출판사까지 찾아갈 생각을 해? 세희도 놀랐겠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동립을 봤으니 말이야 재롱잔치 때는 헛것을 보더니 이제는 아가 응? 그 오복이 이름만 갖고 찾아다니고 이 난리를 앞으로 웃자면 좋노 아이고 재롱잔치 때 오복이가 진짜 왔었대요 뭐라고? 뭐라? 진 선생이 저희 집 사정을 모르고 오복이한테 뭔가를 부탁했었나 봐요 그래서 유치원에 왔었대요 아 그러면 동립이가 영 헛걸 본 건 아니었네 아니 오복이가는 인지 와서 동립이를 찾아오면 어쩌라는 얘기고 헤어지기를 했으면은 인연을 딱 끊어야지 아만 혼란스럽게 뭔 짓이고 대체 아, 지도 정이 많이 들었을 낀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자르지 딱 잘라질 수 있겠습니까, 정이? 아니, 그렇다고 우리 대안이랑 다시 살 것도 아니잖아요. 안 되겠다. 내가 오복이를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지. 아, 놔두세요. 제가 알아듣도록 얘기했어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동립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동립이가 찾아간 그 엄마는 이제 동립이 엄마 아니야. 동립이 낳아준 친엄마는 나야. 동립이 이 엄마가 그렇게 싫어? 엄만 동립이 열 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다가 낳았어. 그 엄마보다 백배, 천배 동립이 더 사랑하고 동립이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어. 근데도 엄마 싫어? 동립이가 엄마를 너무 싫어하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동립아 엄마도 조금만 사랑해주면 안 될까? 나 이제 그만 가봐 너무 늦었어 동립이 내가 알아서 할게 잘 알았어 엄마 가볼게 동립아 엄마 갈게 상동님 아빠 봐 어서 엄만 이제 동립이랑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엄마 찾아가지 않겠다고 아빠하고 약속해 어서 싫어 아빠 거짓말쟁이야 이혼 안 한다 그러고 하고 엄마 외국에 있다고 거짓말하고 나 이제 아빠 말 하나도 안 들을 거야 미란아 너 왜 그래 대한이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 또 무슨 일이야